네, 안녕하세요. 산타간 제이슨입니다. 등산은 정말 무수히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무릎에 부담이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산을 꾸준히 오래 하기 위해서 무릎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크게 나눠서 등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 등산 중에 할 수 있는 것, 등산 후에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평소에 꾸준히 해야 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처음으로 등산 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등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 사전 코스 확인입니다. 우선 사전 코스 확인할 때는 산행을 계획하고 있는 코스 중 어느 쪽이 가파르고 어느 쪽이 비교적 완만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가파른 쪽으로 내려오기보다는 가파른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완만한 곳을 내려올 때보다 가파른 곳으로 내려올 때 무릎의 부담이 훨씬 더 심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께서는 가파른 곳으로 올라가서 완만한 곳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산행 거리나 상승 고도나 오르내림이 여러분들의 체력에 비해서 너무 과하진 않은지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신의 체력에 비해서 힘든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도전했다가 하산시에 체력이 부족하면 무릎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하산시에는 종아리와 허벅지에 힘을 주고서 사뿐사뿐 걸어 내려와서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무릎의 통증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력에 비해서 너무 힘든 곳을 가게 되면 이렇게 사뿐사뿐 걷지 못하게 되고요. 터덜터덜 걷게 되면 무릎의 부담이 더욱 심해집니다. 사전 코스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좋은 것은 제 유튜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만약 제 유튜브에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은 영상이라고 하면은 램블러나 혹은 트랭글 같은 등산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사람의 등산 기록을 먼저 확인해 보고 올라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예, 등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요, 가벼운 짐싸기입니다. 물론 화려하고 맛있는 점심과 그리고 멋진 사진을 위한 DSLR과 그리고 삼각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등산 짐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3kg에서 5kg 정도 부담이 되는데요. 그만큼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무게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짐을 싸는 것은 등산을 하시는 분들마다의 개개인의 차이기 때문에 무엇이 좋다, 무엇이 그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만약에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 가벼운 짐을 꾸리시면 무릎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등산 중에 챙겨야 되는 것들인데요. 등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등산 스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등산 스틱을 꾸준히 이용하는 것은요, 무릎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추천하는 것이 등산 스틱입니다. 등산 스틱을 하산시에 사용을 하면요,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의 30%를 줄여주고요. 하산할 때뿐만 아니라 올라갈 때도 하체 근육의 부담을 상체 근육으로 전가시켜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산 중에 균형을 잡는 데도 도움이 돼서 등산 시 부상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등산 스틱을 사용하는 버릇을 들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보호대와 테이핑입니다. 등산 시 무릎이 아플 때 무릎 보호대를 차보시면 고통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걸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많고요. 항상 등산 가방에 무릎 보호대를 가지고 다닙니다. 하지만 무릎 보호대의 경우에는 조금 갑갑하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키네시오 테이핑을 이용하라고요. 테이핑하는 방법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은 자료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무릎 주변 인대와 근육을 보조해줘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고요. 상당히 효과가 많다라고 이미 등산객들에게 증명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다음 등산 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산을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하산을 빠르게 하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에서 충격을 흡수해야 되는데요. 흡수를 하지 못하고서 무릎에 그 하중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께서는 하산 시에 의식적으로 하산을 천천히 하셔야 하고요. 천천히 하산하시면은 무릎에 부담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등산 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등산 후에 할 수 있는 것은 냉찜질입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 중에 하나는 무릎 연골의 과열인데요. 연골이 과열된 상황에서 온찜질을 하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 후에는 꼭 냉찜질을 해줘야 되고요. 냉찜질을 해보시면은 무릎에 있던 고통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등산 전후가 아니어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등산 스틱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꾸준한 하체 운동입니다. 무릎 주변의 근육을 발달시키면은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허벅지나 혹은 종아리 근육에서 흡수해서 상대적으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체 운동으로는 스쿼트, 런지, 그리고 레그레이즈를 들 수가 있고요. 실제로 등산 시 무릎 통증을 극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꾸준한 하체 운동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감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벼운 짐싸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감량을 하게 되면 그만
그만큼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서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누구도 지키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2주간 운동을 좀 등한시하고 그리고 폭식을 해서 3kg이 쪘는데 감량이 쉽다라고 하면 누구나 했을 겁니다. 하지만 감량을 하신다라고 하면 무릎을 보호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은 등산 전에는 산행 코스를 먼저 확인을 해서 가파른 곳으로 하산하지 않는 코스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짐을 쌀 때 되도록 가볍게 싸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등산 시에 등산 스틱을 사용을 하고 네 번째로 무릎 보호대나 그리고 키네시오 테이핑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산 시에 천천히 하산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여섯 번째로 하산 후에는 냉찜질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꾸준한 하체 운동을 통해서 하체 근육을 보강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여덟 번째로 감량을 하시면 무릎 보호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8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틱 사용과 그리고 꾸준한 하체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모두 무릎을 잘 관리하셔서 오랫동안 즐거운 산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